안녕하십니까. 이사장 맡고 있는 현상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작국의 김종훈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많이 받으세요. 올해부터 저희 그 국민TV에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내주시는 그런 그 소중한 정성에 조금이라도 좀 보답하고자 조합원님들이 그 하시는 일, 네. 또 조합원님들이 생산하시는 농산물이나 네. 조합원님들이 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들, 많이 좀 우리 조합원들 뿐만이 아니고 여러 이런 쪽에 좀 홍보를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죠? 삼성동 재벌광고는 받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여러분님께서 그 광고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TV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그 사업들을 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문의는 아래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은 예,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국민TV가 우리 조합원님들의 그러한 그 정성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여러분님의 그 소중한 뜻을 더욱더 크게 결심 맺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TV 파이팅! 파이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땠어요 음식? 맛있어요. 정말? 완전 맛있어. 저희 지금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식당이라서 자유식 백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황버섯을 이용한 백숙, 그다음에 청병우리 주물러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려면 어떻게 오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정원 네비를 찍으면 나옵니다. 두 번째 거. 전주? 전주. 안산구에 있는 삼천동. 그리고 전주 국립박물관 옆에 있습니다. 전주 오시면 들러주세요. 맛이 어땠어요? 먹을 게 없어요. 왜 먹을 게 없어? 맛있던데. 안녕하십니까. 정치블로거 IM피터 임명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월 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2016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했습니다. 교례회 참 말도 어렵습니다. 박 대통령은 교육환경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매번 터져나오는 사학비리를 막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사학법을 반대했기 때문을 기억하는 국민은 황당합니다. IM피터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어 애국심을 기르는 것이 교육개혁의 시작이 아니라 비민주적인 사학재단부터 개혁하는 것이 교육개혁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더 IM피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총선을 대비한 1차 영입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애국심이 높은 젊은 전문가 그룹이 나라를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큰 결심을 했다. 젊은 층 지지가 미약한 새누리당으로서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들을 전문가 그룹이자 애국자 집단으로 평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호평과는 다르게 이번 영입은 종편 출연자들의 대거 새누리당 입당이라고 봐야 합니다. 6명 중 무려 3명이 종편의 단골로 출연하는 패널이었고 2명도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출연자입니다. 종편에 출연하는 패널들 상당수는 막말과 검증되지 않은 발언 등으로 계속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김무성 대표가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칭찬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토론의 단골로 나오는 인물입니다. TV조선 뉴스원의 패널로 출연한 박상원 소장은 김영춘 전 의원이 유시민을 두고 맞는 말을 싸가지 없이 한다고 평가한 적이 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한 지인이 틀린 말도 싸가지 없이 한다고 하더라는 말을 했습니다.
종편 출연자들이 공정성을 잃고 막말을 일삼으며 종북몰이를 하는 모습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의 영입을 놓고 김무성 대표는 이들은 자발적으로 입당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기존의 인재 영입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자발적 입당과 인재 영입은 가장 먼저 공천에서 차이가 납니다. 정당에서 모셔온 분을 일반 당원들과 똑같이 대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최소한 비례대표 내지는 지역공천 우선순위를 줘야 합니다. 그러나 자발적 입당은 스스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천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해야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김무성 대표가 인재 영입이 아니라 자발적 입당이라고 밝힌 이유는 총선을 앞두고 이들을 전략적으로 공천할 경우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영입된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당내 아무 지지 기반도 없는 상황에서 똑같이 공천 심사를 받으리라고 한다면 분명 반발할 것입니다. 그들과 김무성 대표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무것도 줄 수 없다면서도 왜 김무성 대표는 종편 패널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종편이 총선 여론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편 시청률은 애국가 시청률이라 놀림받던 개국대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2011년 개국대 종편 4사의 시청률은 1%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뉴스 시사 시청률은 대부분 1%를 넘었습니다. JTBC 뉴스룸을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해도 TV조선이나 채널A 등은 온종일 뉴스 대담 프로를 방송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청률에서는 떨어집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전입니다. 여론을 움직이는 힘이 예전에는 지상파였지만 지금은 종편이 그 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움직이려면 당근을 줘야 하는데 그 당근이 지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보여준 영입인 듯 입당인 듯 헷갈리는 작품입니다. 기자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또 안녕하십니까. 또 오늘 어디를 또 다녀오셨습니까? 그 지난 일요일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단원고에 다시 한번 다녀왔어요. 일전에 저희가 한번 보도를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한번 집중적으로 다뤘었는데 단원고 교실 존치 문제 관련해 가지고 네. 오늘 녹화 날인 오늘 1월 12일 날 그 단원고 졸업식이 지금 거행됐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졸업식은 오늘 네. 오늘 녹화 날이 이제 1월 12일이니까 오늘 졸업식을 했고 그럼 네. 1월 10일 날은 방학식을 한 건가요? 그렇죠. 이 방학식이 왜 이루어졌냐? 말 그대로 지금 9명의 미수습자를 비롯해서 희생 학생들이 제대로 된 뭔가 지금 단원고 관련해가지고 세월호 관련된 문제들이 아직 해결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특히 지금. 단원고 교실 존치 문제 관련해가지고도 하나도 해결된 게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1월 12일 날 생뚱맞게 졸업식을 1월 12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원래 희생 학생들 그 가족들이 와서 교실 존치 문제를 비롯해서 굉장히 선전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살아남은 그렇죠. 학생들이 있고 학생들이 그렇죠. 있으니까는 그 학생들을 고려를 해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학생들을 기리기 위해서 방학식을 1월 10일 날 일요일 날 오후 4시 16분에 거행을 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학생들의 방학식이라 정말 그 이 이야기만 해도 참 울컥하는데 일단 우리가 영상을 좀 보고 한번 네.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예. 담임 선생님이신 고 정수영 선생님은요,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는데도 엄마나 지금 아이를 구하러 가야 돼요. 통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전화를 끊으시고 아이들께 구명조끼랑 구하러 가셔서 조금 변해나가신 아주 그 교사로서의 열의도 되게 높으시고 열정도 많으신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아이가 있는 집안은 서다육이라고 돌아오지 못한 아이도 있고 그리고 많이 희생된 반이기도 합니다. 이 반은 그 아이들 이름을 제가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답 좀 해주세요. 강수정, 강호영, 길채원, 김민지, 김소정, 김수정, 김수정, 김주희, 김지윤, 남수빈, 남지현, 박정은, 박주희, 박혜선, 송진아, 양원유, 오유정, 윤민지, 윤솔, 이혜경, 전하영, 정지아, 지아 있고 조서우, 한세영, 허유림, 허다윤, 맞습니다. 이 영상 보니까는 이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모습이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그 요게 이제 그 자리에 없는 그렇죠. 그 유가족이 없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어느 분이 와서 대신 그렇죠. 건가요? 지금 단원고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250명, 선생님들이 네. 1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취재한 곳은 이제 동시에 단원고가 1반부터 10반까지 있는데 저는 이제 다윤이가 있었던 2학년 2반을 취재를 했는데 허다윤 양은 계속 이제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이제 다윤이에 대한 애착이 제가 좀 더 커서 이제 다윤 양이 있었던 2학년 2반을 했는데 동시에 4시 16분에 진행이 됐고 우리 지금 피터가 지적해 주신 대로 유가족들이 가서 그 자리에 희생된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서 출석을 부른 경우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유가족들이 솔직히 가서 출석을 부르기에 제한이 많이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를 전국에서 온 시민들이 300여 분의 시민들이 대신 앉아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정말 가족 단위로 온 7살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8순 된 그 노구의 어르신들까지 와가지고 다 출석을 같이 불러줬어요. 저는 이 이름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뭐 어떤 시도 있지만은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우리가 기억을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아이들의 이름을 그 대신 이제 뭐 내라고 이제 대답한 그분들은 좀 정말 평생 그 아이들의 이름을 참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데 다른 정말 4시 16분이 됐을 때 선생님의 역할을 맡은 시민이 와서 그 출석부 2학년 2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을 포함해서 26분이나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이름을 정말 5분 10분도 안 되는 그 사이에 이름을 다 부르잖아요. 뭐 진짜 서울을 비롯해서 다윤이까지 쭉 부르는데 그 짧은 그 순간의 5분을 위해서 전국에서 시민들이 와서 의미를 되새기고 여전히 이렇게 세월호가 끝나지 않고 끝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는 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죠. 지금 그러니까 법적으로나 뭐 국가 정책상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거든요. 지금 세월호 그렇죠. 자체 그 우리가 인양도 못했고 지금 인양될 뭐 언제 된다는 그 기약도 없는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정말 방학식을 했다는 이 거. 그러니까 어쩌면 이 방학식을 끝으로 아이들은 정말 평생 그 학교를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지금 계속 남아있을 건데, 우리가 여기서 좀 따져봐야 될 게, 왜 하필이면, 원래 보통 졸업식은 2월 달에 하는데, 그렇죠. 굳이 1월 달에 했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지금 좀 짚고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1월 12일 날 갑자기 졸업식을 일단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가지고, 교육부에서 지금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어쨌든 거행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지적한 대로 신입생들 300명 이상이 지금 될 예정이고 입학이 그렇죠. 예정돼 있고 교실 부족은 계속해서 있어요. 교실 부족 문제를 지금 내세우면서 지금 희생된 학생들의 교실을 새 교실로 사용하겠다 이런 문제가 있는 과정 속에서 그 이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졸업식을 1월 12일 오늘로 지금 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오늘
같이 원래 명예 졸업식을 같이 거행을 하려고 했어요. 네, 예, 그렇죠. 근데 돌아오지 못한 학생들이 단원 같은 경우는 다윤이를 비롯해서 은화, 영인이, 현철이까지고 네 명이 지금 돌아오지 못한 상황인데도 졸업식을 이대로 거행을 해버려서 그냥 다 끝내버리려는 이런 시도였는데 부모들 입장에서 어떻게 그래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방학식으로 잠정적으로 했고 그리고 오늘 단원고 어쨌든 졸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기자들의 일단 통제는 출입 자체는 다 금지가 됐고요. 유가족들만 가서 일단은 생존 학생들을 위해서 졸업식을 예정대로 치러졌고요. 나머지 유가족들부터 시민들은 안산 분향소에서 이제 단원고 교실 존치 문제, 세월호 인양 관련돼서 그리고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진상규명 문제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침묵 시위를 했어요. 저는 그런데 이게 그 어떤 기념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졸업식 날 그 뭐 고등학교 때의 어떤 친구들과의 추억과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자리였는데 그것이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함께 명예 졸업식이라도 같이 했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어쩌면은 친구들도 그걸 원하지 않았냐는 그렇죠.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아이들이 떠난 지 2년이 이제 벌써 가까이 돼가잖아요. 2년이 가까이 돼가는데 남아있는 사람도 그리고 떠난 사람도 모두 다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졸업식은 진짜 날짜를 정해놨으니까 돌아온 건데 이러다 보니까 떠나가는 학생들도 얼마나 지금 살아남은 학생들 얼마나 트라우마를 겪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희생되는 학부모들이 4.16연대에서 이 떠난 학생, 그러니까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글을 쓰면서 이제는 돌아오지 못한 학생은 이제 차치하고 이들을 위해서 제 부모의 마음으로 글을 또 한 편 또 준비를 좀 해줬습니다. 아, 정말 이 앞에 영상도 정말 마음이 아픈데 제가 이제 한번 글을 잠시 봤는데도 정말 가슴이 무겁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 글을 대신 읽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원고 졸업생들에게 드리는 엄마 아빠들의 축사. 여러분의 졸업은 슬픈 졸업이 아닙니다. 뭐라고 먼저 얘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아이의 졸업식에 졸업생 학부모 자격으로 참석할 줄 알았는데 그러는 게 당연했는데 내 아이의 친구들의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는 입장이 되었군요. 12년 학교 생활을 마치고 20살 성인이 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대견함과 불안함과 안타까움을 함께 느끼는 평범한 엄마, 아빠일 줄 알았는데 이런 졸업식이 한없이 부럽기만 한 엄마, 아빠가 돼버렸군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오늘 졸업하는 83명 여러분들이 내 아이처럼 잘 커가기를 바라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내 아이가 키우던 꿈을 함께 나누었던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 아이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 아이를 이 엄마 아빠보다도 더 오랫동안 기억해줄 친구이기 때문에 지난 637일 동안 참으로 서럽고 고통스러웠던 길을 잘 걸어와줘서 고마워요. 정말 힘들었죠. 울기도 많이 울었죠. 어른들이 몰아넣은 참사의 한가운데에서 스스로 탈출한 것이 무슨 죄라고 이 사회가 여러분들에게 한 짓을 우리 엄마 아빠들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동안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절대 주눅들지 마세요. 자책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겪을 어려움도 많을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것저것 질문도 많이 받겠죠. 아마 위안답시고 특별하게 대해주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신있게 대하세요. 그래도 돼요. 별이 된 250명 친구들과 12분 선생님들이 언제나 여러분들을 지켜줄 거니까요. 별이 된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운 짐, 떨쳐내고 싶은 기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별이 된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늘 응원하고 힘을 주는 천사 친구, 천사 선생님이에요. 별이 된 친구들을 대신해서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할 필요 없어요. 그저 여러분들이 꿈꾸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떳떳하게 살아주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별이 된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많이 웃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꼭 들어주면 좋겠어요. 우리들처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어른은 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우리들처럼 아이를 잃고 나서야 무엇이 잘못인지를 깨닫는 미련한 어른이 되면 안 돼요. 절대로. 내 아이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길을 응원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일,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쓰러져갔던 그 일의 진실을 꼭 찾아낼게요. 가끔은 여러분들도 우리 엄마 아빠들을 응원해 주세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의 졸업을 정말 정말 축하하고 축복해요. 별이 된 아이들 선생님들과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함께. 2016년 1월 12일 4.16 가족협의회 희생 학생 교사의 엄마 아빠들. 오늘 길바닥 토론에서 박훈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제도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어제도 얘기치 못하게. 얘기치 못하게 또. 예. 뻗치기 어저께 하다가 단독이 될 수 있는 특종 하나 건졌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예, 그 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안산에서 전날 그 방학식 갔다가 안산에서 하루 잤어요. 이제 시간도 늦어지고 해서. 네, 페이스북에 이제 그 정대협의 윤미향 대표가 그 외교부 직원들이 그 혼자 지내시는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그 만나러 간다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내용을 파악을 했고, 그래서 이제, 되게 좀 민감한 문제라서, 조심스럽게 이제 정보를 입수를 해서, 찾아가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지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이제 생존하신 분이 40몇 분이신데 그분인데 이제 혼자 사신 분들 이제 어떤 그 나눔의 집이나 그런데 안 계신 분들 위주로 해서 이제 지금 외교부에서 찾아다녔는데 그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영상 취재하셨는데 일단 영상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예. 잠깐, 아니, 도착하셨는지 말씀만 좀 해주세요. 안에 한 명 더 있지, 뒤에. 여러 명 있어요. 여러 명 있어? 여기도 있고, 여기 남자 있고, 여자 있고. 잠시만요. 브리핑입니다, 브리핑. 설명 좀 해서 설명이요. 누가 가셨는지만 말씀해 주시죠. 브리핑만 하세요, 브리핑. 말을 안 하고 자꾸 참았대. 아니 한 말씀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아 몰래 뭐 나쁜 거 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 들어가신 건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영상 보니까 뭐 얘기도 안 하고 계속 창문 닫고 예, 묵묵부담인데 왜 뭐 죄 졌나? 왜 얘기를 안 하죠? 저기 좀 약간 좀 이제 제가 그 현장에서 네. 판단을 미스했는데요. 사실은 저때 차가 도착한 게 만나러 가려고 도착한 거였어요. 아, 그러니까 만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예.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이제 시간도 그 예정된 시간하고 비슷한 시점이고, 네. 그, 보다시피 이제 봉고차가, 네. 제가 실무진이라면 아무래도 과장이나 국장급들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과장이나 국장급들이 설마 저 봉고차를 타고 오나? 라는 그런 조금 의심을 좀 갖고, 그래서 시간상으로 봤을 때, 아, 이거는 그럼 안에서 미리 이제 만나고 나오는 사람을 픽업을 하려고 하는 차량이구나라고 네. 이제 판단을 하고 현장에 있는 이제 취재 기자들하고 신분이랑 그 왜 왔는지 목적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저희 이제 접촉을 시도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만나려고 도착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 취재진 때문에 결국 못 만나고 그냥 이제 줄행량 치듯이 이렇게 돌아가게 돼버린 그런 상황이죠. 아니 뭘 죄진 거 있나? 아니 떳떳하게 저기 차에도 써있죠. 공무수행. 공무수행으로 왔으면 오히려 기자들한테 우리가 공무수행으로 왔기 때문에 그 할머님들 만나고 나와서 저희가 뭐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서 할머니 만나고 오면 되잖아요.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전 이제 어제 상황은 이제 사실은 그 외교부에서 그 공식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그 비공식적으로 이제 그 한 건데 그 아시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정대협이 올라온 글을 보고 제가 이제 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위치를 확인해서 간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희 취재하는 입장에서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 왜냐하면 이제 이 혼자 계시는 할머니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왜 이런 정대협이라든가 어떤 수요시니까 이 활동이 약간 좀 미미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지나신 분인데 외교부가 왜 이분들을 찾아갔냐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46분이 계십니다. 네. 생존자분이. 그 중에서 이제 나눔의 집에 한 10분 정도가 지내시고요. 네. 쉼터에 이제 3분 정도 지내시고. 그럼 나머지 33분은 혼자 지내시거나 아니면 가족과 이렇게 지내시거나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활동이 없다 보니까, 이제 미미하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세요, 사실. 그러니까 외교부가 이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번에 합의하는 설명을 이제 유리한 쪽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 지원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번에 일본에서 내놓은 그 96억이죠. 100억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거에서 뭐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득을 하러 간 거죠. 개별 접촉을 시도를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세월호 때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개별 접촉해서 보상금이라든가, 이렇게 회유. 결국은 이 안에서 그러면 피해자분들끼리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봐왔는데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냥 공식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을 우리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만나서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 영상이자 지금 외교부의 행태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일 외교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항상 밀실. 자기들끼리 피해자 할머니 정작 당사자는 없는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 주고받고 뭐 다 끝났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것도 다 해놓고서는 뭐 한마디로 넌 도장만 찍어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찾아갔다고 가장 지금 거죠. 비열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제 뭐 오마이뉴스라든가 그 타 매체 그다음에 이제 뉴스케이 취재팀에서도 이제 확인된 내용이 어제 이제 사실 그 이 만남을 접촉을 설득을 하려 온 그 사람이 그 외교부 그 동북아 국장을 맡고 있는 이상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상덕 국장이요. 예, 그러니까 그 봉고차 안에 가운데서 이제 있던 분인데 이제 그 이게 썬탱이 너무 진해서 잘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아요. 모르게 썬탱을 진하게 아예 하나도 안 보이던데 무슨 뭐 자기들 스타인가? 뭐 그리고 무슨 국정원 사람들도 아니고 외교부 사람들이 말이야.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 아니 외교부 공무수행 차면은 봉고차에다 뭐 외교 국비는 태울 것도 아닌데 뭐 저렇게까지 이렇게 심하게 썬팅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국장급이면은 고위공무원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차가 좋아요. 개인이 끌고 다니는 차도 있고 그 관용차도 충분히 끌 수 있는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이제 봉고차를 타고 집단으로. 이제 저렇게 왔다는 거에서 사실 그 정도 실무진은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왜 이럴까 좀 현장에서 그 판단이 잘 안 섰고요. 형님, 떼거지로 갖고 할머니 위협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현재 그 현장에서 취재가 다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잠깐 정대협을 들려서 이명 대표를 또 따로 만나봤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었는데 봉고차 안에 젊은 여자 여성이 두 명이 탑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왜 젊은 여자들 이렇게 다니냐 했더니 원래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 할머니들을 상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친근감 있게 딸처럼 뭐 손녀처럼 이런 컨셉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저희가 부산에 한번 취재 갔을 때 부산에서도 그 재개발 지역 때 여대생들 아줌마들 동원해놨고 이렇게 막 현혹하게 막 되게 친근감 있게 해서 막 도장 받아내고 똑같은 그냥 무슨 뭐 양아치 집단도 아니고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설득이 필요한 거지 저런 식으로 이제 몰래 설득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좀 생각합니다. 예, 아까도 뭐 이제 말씀드렸듯이 가장 지금 비열한 짓을 지금 더군다나 우리 주무부처에서 외교부라 그러면은 상당히 권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브레인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조직인데 그런 조직에서 이런 치졸한 짓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경악스럽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네. 이 그 할머니뿐만 아니라 지금 33명의 어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퍼져 계신 분들. 근데 지금 개별 조직이 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이 됐다고 봐야 돼. 그리고 이제 그 뉴스K 취재팀에서 이제 확보한 내용으로 봐도 외교부 입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나가실 거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는. 저건 노력이 아니고 공작인데. 공작이 됐든. 하여튼 외교부가 일단은 공식적으로 이러한 접촉을 계속해서 한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건 뭐, 무슨 수로 맞겠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국민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는 사실 이제 어떤 할머니 그 한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다 모여진다면 한일 외교라든지 그 동안에 있었던 어떤 뭐 근로 정신대뿐만 아니라 징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그 법적 배상이나 합의 그 다음에 타결해서 굉장히 이제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어떤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외교부의 행태를 보면은 정식 절차의 그러니까 정도를 가지 않고 자꾸 이제 뒷길로 가려는 모습을 보여갖고 참 답답합니다. 이게 참 또 한 가지 좀 화가 나는 게 그 내일 이제 뭐 방송 날짜는 저희 모레지만은 그 뭐 내일 이제 그 박근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특별담화문을 기자에게 뭐 형식으로 한다는데 그거 앞두고 지금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근데 사실 그 담화문에 담길 내용을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해보면요, 이번에 한일 협정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제대로 이게 통과된 그 합의라면은 그런 것들을 굳이 숨길 이유는 없거든요. 정당하게 심판을 받고. 국민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이 반대를 한다면 다시 해야죠. 모든 회담이. 하여튼 이거를 좀 보면서요. 종편도 아직까지 이 한일협정이라든가 그 위안부 피해 문제라든가 이 부분에서 아직 그 우려했던 만큼의 그 종편에서 그런 어떤 악의적인 보도 행태는 사실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 정권이나 정부가 종편에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는데 아직 종편에서도 우려했던 그런 보도 행태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안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거 굉장히 정말 잘못 건들면은 쟤들 정말 다 죽는 거거든요. 그쵸. 그만큼 이 종편도 민감하고 그다음에 역사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인데 이걸 정부가 나서서 이런 식으로 비열한 짓거리하면서 이게 사실 역사 뒤집기고 역사 지우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외교부냐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게 눈 크게 뜨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건 지금 다른 언론사에서는 취재를 안 하고 우리 박 기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그 국민 TV 또 취재진도 끌고 가고 오마이뉴스도 그러는데 좀 이런 내용이 있으면 끝까지 좀 계속 파헤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정부가 할머니들을 이용을 하고 버릴지라도 우리 또 박 기자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이런 일이 세상에 파헤쳐지면은 함부로 못하겠죠. 추운 날씨 항상 고생하시는데 보약이라도 한 대 좀 내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저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우리 길바닥 전화에서 박홍기 기자 좀 후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누리 과정 내가 쏜다. 2015년 12월 3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교육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여야가 몸싸움을 벌인 거죠. 이 과정에서 의원 4명이 다쳐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애들 키우는 거 지원해주겠다는 좋은 정책인데 왜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는 거지? 이거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닌가? 때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누리과정 국가완전 책임제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았죠. 0세에서 5세 아동들의 보육 및 육아 교육은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겠습니다. 취임 이후 수차례 공약 실천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례 없는 저출산 시대, 누리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도 상당했습니다. 보육 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던 누리 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버린 겁니다. 누리 과정 예산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편성 부담하라. 그래서 전국 시도교육청은 국가단위 복지 사업인데 예산은 우리가 내야 하냐는 당연한 의문. 응, 그 말임. 시도교육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조단위로 들어가는 예산을 편성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설상가상으로 2015년에 정부에서 국고예비비로 지원하던 5천억 원도 2016년엔 3천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시도교육청은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14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당 평균 500만 원의 운영비를 삭감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 3,644명 가운데 15.2%만 받아들였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정부는 확고합니다. 오히려 시도교육청이 주도하는 무상급식만 안 해도 재원 마련이 수월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시교육청과 시, 자치구가 재원을 분담하기로 협의한 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서라도 누리과정을 어떻게든 시행하라는 겁니다. 어쨌든 빨리 편성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마치 내가 누리과정 쏜다. 돈은 네가 내. 흐흐흐 빨리 내. 누리과정 내가 쏜다. 오늘은 엄마 부대 어버이 연합과 맞서는 용감하신 우리 청년 예술가 두 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년 연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네, 저는 청년 예술가 네트워크에서 퍼포먼스 맡아서 하고 있는 어효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효은 양과 같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홍승이라고 하고요. 퍼포먼스 하고 그림 그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선배 들어가기 전에 어쨌든 뭐 이런 말 해서 그렇지만 항상 분위기가 우리 둘이하고 기빠다 선배랑 하다가 얘기해서 참 분위기가 좋아요. 안 된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네. 오늘 이제 이 뭐 효년 연합 근데 사실 이제 청년 예술가가 이제 본 직업이시잖아요. 이제 이분들을 모신 이유를 우리 김 기자가 잠시 이렇게 소개 좀 해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솔직히 우리 승희 씨 같은 경우는 저랑 지금 인터뷰한 게 벌써 한 작년부터 시작해서 한 다섯 번째인지 여섯 번째인지 아직 모를 정도로 많이 인터뷰를 해왔어요. 네. 근데 솔직히 제가 우리 승희 씨랑 처음에 인터뷰를 했을 때가 작년에 하고 나서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언젠가 더 많이 회자 될 거다. 그냥 그 기자로서의 그 촉이 있잖아요. 그게 회자 될 거라는 건 그 시기만 문제였을 뿐이지 회자 될 걸 느꼈는데 아,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 이번 주까지 완전히 그냥 온라인을 확 달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다시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같이 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서 얼마나 그리고 성장했고 그 사이에 홍승희가 그렸던 꿈 그리고 청년예술가로서 어요원이 그렸던 꿈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변모되어 왔고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요즘에 진실 어린 사람 있잖아요. 진심. 그게 과연 과연 승희 씨가 과연 변질됐나? 좀 도발적으로 그런 것들도 좀 확인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효녀연합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게 진짜 본질인지 저도 이 자리에서 한번 좀 듣고 싶었어요. 예. 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제 회자되고 있는 효녀연합 사실 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진짜 단체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도대체 뭘 원하는 어떤 뭐 특정 운동을 원하는 엄마 부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수요일마다 예술 행동을 해요. 네. 그 이광석 선배님이 먼저 제안을 하셔서 예술가들에게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같이 청년 예술가 네트워크 차원에서 그날 어버이 연합 오신 날 네. 저희도 수요 예술 행동에서 퍼포먼스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퍼포먼스 준비를 하는데 어버이 연합 분들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네. 저희 같이 이제 그날 공연하는 친구들이랑 아 뭔가 우리도 효녀연합 이런 피켓 만들어서 해보자 이렇게 의견이 나와서 즉석에서 피켓을 만들어서 퍼포먼스 했던 거거든요. 아, 어떤 뭐 거창 네. 계획을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네. 매주 수요일마다 어떤 청년 예술가들이 모여서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 네. 와중에 어떤 그 정말 퍼포먼스의 하나의 어떤 일환으로 네. 한 것이네요. 뭐.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그런 퍼포먼스, 그 다음에 또 승희 씨가 여러 가지 보여줬던 세월호 사건 이후로 보여줬던 모습들을 보면서 회자는 참 많이 됐는데 이런 퍼포먼스가 과연 본질을 더 흐리는 건 아니냐는 그런 반문하신 분도 있거든요. 지금 수요 집회도 원래는 위안부 한인협상 반대를 위해서 학생들이 모였던 자리였고 대학생들이 예. 거기에 예술인들이 퍼포먼스 활동을 하면서 같이 힘이 되어주고자 그렇게 모인 자리인데 그거에 어버이 연합에서 어떻게 보면 진행이 자유롭게 되지 못하게 회방을 놓은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서 저희는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소녀상 앞에서 이러지 말라고 승희 양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효녀연합이 네. 어떻게 보면 본질에 더 다가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게 왜 본질을 흐린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지 저는 사실 그런 분들과 만나서 조금 대화하고 싶어요. 네, 어쩌면 이제 그분들은 그런 것 같으니까 효녀연합만 뜨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매주 수요일 공연했다는 얘기는 언론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언론 기사들을 보면은 굉장히 자극적인 말. 뭐 그 언니분이 좀 썼지만은 뭐 예쁘고 그렇죠. 뭐 개념 있는 애들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뭔가 외형적인 것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런 말도 나온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이런 온라인에서 모습들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서는 저 사람들이 과연 스타를 꿈꾸는 사람들인가 뭔가를 뭐 유명해지고 싶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거냐라는 반문도 있어요. 또 얘기도 있는데 청년 예술가 어떻게 사세요? 제가 알기로는 고시원에서 산다고 그러는데 스타가 되려고 꿈꾸시는 분 치고 되게 좀 초라한 곳에서 사시는데 청년 예술가 네트워크라고 하는 네네. 거죠? 그 활동을 좀 소개를 하시자면은 청년 예술가, 그러니까 청년들이 다 살기 힘든 환경이잖아요. 네. 지금 사회가 특히 예술을 하는 청년들은 특히 더 살기 힘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사회적 책임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저희가 지금 같이 하고 있지만 이제 다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중에서 뭐 예술 행동도 같이 하고 있고 청년 예술가들의 권리를 위한 정책들 그리고 예.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자립 프로젝트 이런 것도 지금 같이 구상을 하고 있고 좀 청년 문제가 해결되려면 이렇게 청년 당사자들이 많이 연결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연결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도 뭐 유명해지거나 이런 거 뭐 관심 없고. 진짜 뭐랄까 지금 사회가 너무 비상식적이니까 또 너무 다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위안부 할머니도 그렇고 세월호 참사 때도 그렇고 이런 이웃의 고통에 민감한 게 저는 예술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두 분의 본질은 사실 청년 예술가로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어떤 퍼포먼스나 예술가가 할 수 있는 정말 재능을 가지고 지금 사회의 어떤 부조리나 사회 모습들, 아픔을 이제 표현하는데 활동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돈인가죠? 네, 그러니까 사비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에 더 붙이자면, 그러니까 효녀연합이 이렇게 화제가 되면서 마치 저희만 이런 행동을 했던 것처럼 비춰지는 게 사실 되게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이게 수요일마다 예술가들이 예술 행동을 한 것도 선배 예술가의 제안이 있었고, 그 많은 예술가들이 함께 있었고, 또 그 소녀상을 지켰던 대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예술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건데, 그 대학생들한테 지금 출석 요구서가 엄청 날아오고 있거든요. 되게 비상식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뉴스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데, 효녀연합에 대해서만 이슈가 되니까 이게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저희 특히 제가 이제 개인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개인 인터뷰를 하는 게 제가, 그러니까 한 사람만 그렇게 하면 그 한 사람만 되게 고립되거든요. 네. 인물 상품이 되고, 그래서 공격도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 흐름과 우리 청년 예술가들이 하고자 하는 활동에 있는 그 메시지 이전에 자꾸 그 되게 비본질적인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되게 씁쓸해요. 지금 많이 공격을 당하신 것 같은데 그런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홍승희, 너 배우가 누구냐? 그런 질문 계속 몇 번 받지 않으셨나요? 네, 엄청, 뭐 항상 받는 거라서. 배우 진짜 있어요? 배우, 어딨죠? 배우 없고, 뭐 지시도 싫고, 조종도 싫고, 막 구속이 싫어서 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예술가들은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불쾌하죠. 근데 뭐 언제나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둘 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승희 씨도 마찬가지고 효은 씨도 춘천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춘천에서 올라와서 지금 서울에서 고시원 생활을 하면서 예술 활동을 이어가는 그 이유가 궁금한데, 굉장히 지금 힘들잖아요, 생활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어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저는 연극을 했었거든요. 연극을 해서 배우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춘천에서 승희라는 좋은 친구를 만나고 또 원주를 거쳐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 올라온 지 이제 몇 달 안 됐는데, 저도 제 꿈이 있죠. 물론 배우로서 뭔가를 이루고 싶고 그런 꿈이 있는데, 되게 지금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왔고,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뉴스, 뭐 신문 같은 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연극할 때는 사실은 잘 안 보려고 했어요. 일부러 이걸 봐서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근데 막상 서울 올라오고 승희 만나서 이제 퍼포먼스도 같이 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이걸 직접 가서 대면을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정말 안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야지 알겠구나, 이게 전달이 되겠구나, 그런 걸 생각이 들었고, 퍼포먼스를 하는 이유는 그냥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한테, 그것보다 퍼포먼스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마음에 와닿는다거나 이게 움직이는 경험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지인이나 사람들을 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퍼포먼스라면 이걸로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거에 대한 퍼포먼스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해야겠다. 그래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구나 생각을 해서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해결이 안 되고 되게 부당하게 대우받고 그런 게 있으면 그걸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는 또 예술인들이고 예술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고 싶고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러니까 예술인이라고 하면 뭐 연극 배우가 뭔가 정치적인 행동이나 말을 하면은 굉장히,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낙인을 찍잖아요. 색깔론을 입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술 활동을 계속 평생 할 때도 어쩌면은 그 낙인 때문에 다양한 배역을 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되지 않으시나요? 물론 생각을 아주 안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안 했다면 극단 생활을 한다거나 오디션을 보고 그래야 될 입장인데 근데 이제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거보다는 정말 지금 하고 싶은 일 정말 네. 몸으로 표현하고 가슴에서 우러나는 그런 활동을 되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엇보다 느낀 바는 우리 승희 씨도 마찬가지고 효은 씨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픔에 대해서 그 현장에 갔을 때 아픔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아픔에 대해서 제가 예술가들의 활동이 정말 이번에 의미 깊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 그 순간에 예술가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진심과 공감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그 표현을 너무 훌륭하게 해내줬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되게 정말 고맙더라고요. 저는 취재하는 입장에서 고마웠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청년 예술가들이 예술가로서의 활동을 온전히 더 보장하기 위해서 생활적인 측면에서 뭔가 실질적인 방안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효능력도 한 과정 속에서 나온 거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활동들이 나오는데 이걸 보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본인들이 직접 필요한 것들이나 아니면 요구돼야 되는 부분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느끼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예술계열 대학생들도 그러니까 어떤 재료비나 특히 공간이 없어요. 저희도 이제 사는 곳은 따로 있지만 그 안에서 뭐 그림을 그리거나 그 안에서 뭐 희곡을 읽거나 그러면 쫓겨나겠죠.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작업실 이런 게 사실 굉장히 부족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지원 사업도 있고 그렇긴 한데 좀 자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청년 예술가 네트워크 차원에서도 그런 방법들 계속 같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일단은 혼자서 지금까지 다 해결을 해왔다면 특히 예술가들이 이렇게 거의 혼자서 작업하고 이런 게 많으니까 다 각계각진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사회적 문제고 우리의 권리를 위하는 게 사회 전체를 위한 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만나서 같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계속 만나고 있어요. 승희 씨가 이제 올렸던 페이스북 글 중에 제가 이제 되게 그 깊이 생각했던 단어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연결망이라는 거 하나는 어떤 인간다운 세상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이 부분인데 요 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 얘기가 청년 네. 예술가들이 지금 주장하고 목표로 삼고 이렇게 가고 있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좀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연결망이나 인간에 대한 예의 인간에 대한 세상 뭐 이런 게 어떤 얘기인가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저희도 예술가라는 말을 쓰지만 예술가도 그렇고 혁명가도 그렇고 운동가도 그렇고 다 의미의 독점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술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그 빛을 찾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영웅을 기다리거나 뭔가 그래서 이번에 되게 경계를 했던 게 효녀연합 저 특정 누구 저 사람이 오 대단하다 와 진짜 대단해 막 이런 게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게 아,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저렇게 한 걸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은 나는 응원해줘야지 이러고 끝나는 게 되게 위험한 거죠. 그냥 우리가 다 같이 만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저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민주주의는 어디서 들은 말인데 그 자리에 누가 있어도 사회가 건강하게 굴러갈 수 있는 맞아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 네. 그런 연결망을 담보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저도 작년까지는 거의 혼자서 퍼포먼스를 해왔다면, 이번 해 들어서 특히 더 이렇게 네트워크에서 효은이 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이런 되게 많은 청년 예술가들과 함께 하려는 이유가, 저 혼자서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사실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슈는 될지언정 이게 구체적인 연결망이 되지 않으면 결국 혼자고 이 사회 구조에서 저는 상품이 될 수 있을 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연결망 확대하는 일을 하는 거고 계속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할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 좀 슬픈 게 각자의 위치에서 예술관 예술가대로 지식인은 지식인들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게 어찌 보면 이렇게 회자되는 것 자체가 물론 회자되는 건 좋은 거지만 회자되고 그거를 경계해야 되고 내가 그냥 내 위치에서 한다는 건데 이게
어찌 보면 이 사회가 얼마나 안 좋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닐까? 맞아요. 청년 예술가가 청년 예술가로 활동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건지. 그러니까 너무 밤이 깜깜할수록 작은 불빛이 되게 환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하는 것들이 정치인이나 지식인들, 기성 어른들이 사실 이미 했어야 하는 일들이죠. 근데 아무도 안 하잖아요. 지금 사실 기성 정당도 인재 영입하러 다니지,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당장 지금 소녀상을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되게 특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 우리 승희 씨만 봐도 처음에 회자됐던 게, 제가 최초에 인터뷰를 시도했던 게 물론 집회 현장에서 만난 것도 있지만 700만 원 그때 이제 소송 걸리고 벌금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참 이거 말이 안 되나 싶어. 예술가가 예술 활동한 건데 왜 벌금 받아야 맞아. 되는지 이 활동 자체가 이해가 안 갔던 건데, 그래서 그때 처음 인터뷰를 시도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졌던 건데. 우리 효은 씨는 앞으로 뭔가 예술가로서 갑자기 눈물 흘리시는 거거든요. 나는 우리 예술가분들이 정말 놀랬던 게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찌 보면 곤주가 상당히 다 있으신데 그 순간적인 그 감정들 있잖아요. 제가 정말 높게 평가하면 소녀상에 갔을 때 다 소녀상의 할머니들의 아픔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는데, 정말 예술가들은 그 할머니의 마음이 어떤 동질화라고 말해야 될까요? 소녀상 옆에 가면은 진짜 그 소녀가 되고 연극 배우고 예술가고 하시니까 그 감정들이 온전히 다 전이가 돼가지고 그걸로 제대로 표현하는 모습이 진짜 예술가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 사회가 승희 씨 말대로 정말 효은 씨처럼 정말 그 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는 표현의 자유가 엄연히 헌법에 보장된 나라인데, 그 표현을 했다고 해서 정말 지탄을 받고 어떤 색깔론에 휩싸인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아직은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회로 가지도 못하고 지금 주저앉고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되게 우려가 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효은 씨가 원하는 정말 예술가의 꿈이 있다면. 그러니까 자유와 권리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유롭게 해야 되는 게 되게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정부 쪽이나 그런 쪽에서 검열을 하고,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눈치를 보게 되고, 어떻게 예술을 눈치 보면서 하는 예술이 어떻게 예술이겠어요. 그게 내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랑 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과 그런 게 마련돼야 되는 게 굉장히 당연한 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전혀. 그런 것들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이런 지금 그걸 지켜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하고 있는 당사자인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순간에 바뀌지 않더라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개인의 성공과 사회 구조적인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지에 대해서 되게 충돌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겁내하거나 그런 분들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관심을 안 갖는 분들. 왜냐면 구조적인 자체가 예술가들이 좀 많이 참여하고 있는 편인데 보통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생계 때문에. 내가 집회 나가고 싶거나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나는 일해야 돼. 난 회사 일이 바쁘고 뭘 해야 되고 누굴 챙겨야 되고 난 이러기에도 바빠. 그리고 너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바뀔까? 너도 언젠가 돈을 벌어야 되고 일을 유지시켜 나가야 될 텐데 너가 언제까지 그걸 하겠어. 지금 그러니까 너가 하고 있을 뿐이겠지.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물론 이해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와닿지 않더라도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모든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 거고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순간이 꼭 올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조금 더 많이 보고 있고 느낀 거죠. 그 아픈 사람들의 슬픔과 공감과 검열과 그런 걸 지금 받고 있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늦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느껴서 같이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오늘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예술가가 예술을 하지 못하는 세상.
정말 눈치를 보고 뭔가 해야 하는 세상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면서 화도 나는데, 정말 인간에 대한 예의가 정말 엄연히 존재하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정말 예술가가 예술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 네. 신용상 얘기를 많이 못한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인간에 대한 네. 얘기 말씀하셔서, 저희는 예술가이기 전에 국민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사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정말 가장 극단의 고통을 겪은 분들이잖아요. 네. 어쨌든 그때 당시 못 지켜줬던 거고, 국가라는 존재가. 그랬으면 지금 역사로라도 지켜줘야 되고 소녀상이라도 지켜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는 피켓을 저희가 들고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술가이기 때문에 공감하는 것도 사실 아니고, 그냥 옆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그냥 인간으로서 누구나 느끼는 그걸 표현한 것일 뿐이고, 그런 점에서 모든 국민들이 국민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함께 이웃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같이 소녀상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네. 대학생들 소환장 날라오고 네. 그런 부분들도 네. 좀 김 기자가 계속 취재를 해서 네. 저희 네. 그 아임피스터에서도 네. 계속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까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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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아까 방송에서 좀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짧게. 저는 아까 효은이랑 오면서도 얘기했는데, 그 언론에 자주 이렇게 인터뷰하다 보니까 되게 매일매일 사실 사람이 까먹잖아요. 자기 의미를 까먹을 수 있고. 그리고 어제의 저와 오늘의 저는 완전 다른 사람이고, 그리고 그냥 저는 지금의 제 존재로, 제 이유로 존재하는 건데, 이게 언론에서 이렇게 딱 제가 가공이 된다 그래야 되나? 제 그쵸. 존재가 가공이 돼서 나가면 그게 딱 사람들은 아, 홍승희는 저런 사람, 이게 굳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만 존재할 수 있을 뿐이잖아요. 오늘만 있을 뿐이고, 오만과 편견이 저는 모든 곳에서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편견 없이 그냥 지금 존재하는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메시지도 저 사람이 무엇을 해왔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한 거야가 아니라, 그냥 한 인간의 너무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그 메시지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효은 씨는 안 혼났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는 혼난다는 게 그렇지만, 막 어버이 연합들이랑 엄마 부대 만나고 이러면서, 그리고 사람들한테 뭔가 공격 이런 거 받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저는 그런 거 공격 받고 그런 건 없고요. 그냥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정도. 뭐 하냐고. 서울 올라왔는데 뭐 하고 있냐? 네, 직장 빨리. 원래 연극하는 것도 반대하셨어가지고. 지금은 예전보다 덜한데, 그래서 어디 조심하라고 밤늦게 다니고. 친구들이나 지인분한테 연락 오면서 어제도 생리한테 얘기했지만, 아 진짜 감동 와요. 아 진짜 예전에 뭐 이렇게 정치에 관심도 없고 그랬던 분들이 연락 와서 너가 하는 행동 보고 나도 마음이 움직인다,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 들으면 그게 되게 감동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 마음 움직인 거니까, 아, 이렇게 우리가 하는 행동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처음에는 네. 미신 여자인 줄 알았어. 뭐 그 노란 그 천에다가 붓으로 했는데, 나는 뭐 행위 예술이니 이런 예술적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뭐 하는가 이렇게 찾아봤었지. 근데 항상 나가면 있으니까, 그리고 항상 뭐 새로운 걸 갖고 나와서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벌금을 받고 하는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쭉 지켜봤는데, 아 이게 그냥 이벤트성으로 하는 사람들 같으면은 사실 그런 거 한두 번 맞으면 다 쫄아서 못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굴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보면 좀
그럼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그 언론을 통해서 막 그 막 그 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 나는 부모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진짜 이걸 왜 하나 이것도 해서 어떤 만족을 얻는가 그리고 이걸 해서 어떤 변화를 좀 이끌어내고 싶은가 그런 거는 나중에 막걸리를 한 잔 먹으면서 우리 원래 밥 먹어 한 1년 넘게 못 먹네. 맨날 먹자는 얘기 말고 그 지난주에 우리 그 심희선 그 고려수유여행병원의 그 물리치료사 지부장이 나왔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물리치료사는 다 여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병원에서 집에다 전화하는 거예요. 당신 딸내미가 지금 직장에서 똑바로 일 안 하고 노조 만들고 빨갱이 짓 한다고. 이게 지금 이런 수법은 저기 그 60, 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때나 지금 했던 수법이 이거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되게 어이없었어요, 진짜.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근데 엄마 번호를 그 사람이 어떻게 아니? 그랬는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경찰한테. 근데 엄마 번호는 아는데 제 번호는 모른다고 그랬다고 엄마한테 딸 번호 좀 알려달라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 엄마 번호는 어떻게 알았고 괜히 그냥 전화해서 저 뭐라고 하려고 전화를 한 거죠. 그래야지. 아니 엄마 딸 번호는 알 수 있겠죠. 왜냐면 추천용도 하니까. 근데 엄마한테 딸 번호 알려달라고 그치. 근데 춘천으로 오라고 하는데 관할 경찰서로 오라고 근데 제가 지금 서울 살기 때문에 관할을 옮겨달라고 그거를 계속 요구했거든요. 안 된다, 뭐, 부산에 있던 사람도 왔었다, 춘천으로. 계속 춘천으로 오라고 하는데, 저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차비도 없는데, 계속 오라고 하니까, 그걸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충분히 한데, 걔네가, 그니까 그 법을 가지고 악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관할에서 조사를 못 받은 상황이면은, 그 못 받는 사유를 하면은, 네. 충분히 지금 현재 자기 관할을 받는데, 그는 걔네가 그 법을 가지고 악용하는 거고, 그니까 무조건 그거야. 젊은 애들이니까, 애들이니까 모를 거라는. 니네 그 겁박 주고 해버리면은 쫄아가지고 뭐 할 거라고 하는데. 세상이 좀 달라졌어요? 이 지난 2주 사이에? 2주 사이에? 네. 아, 세상이요? 네. 세상. 뭔가 하루아침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세상이 달라졌다고. 네. 이런 느낌은 없어요? 실제로.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왜이냐? 아니 너무 돈이라도 들어오지. 그러니까 저 걱정이 그거예요. 걱정이. 걱정. 내 생활은 하나도 안 달라졌는데 유명세만 얻어서 오히려 더 시달리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계속 그냥 제가 해오던 거 그냥 제 리듬으로 계속 하려고요.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의미를 표현하는 걸 눈치 보거나 검열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게 항상 언론은 보도를 해주는 다루는 게 딱 두 가지거든. 좋은 미담 아니면 악행이거든. 그걸 다루는 게 언론인데 보통 그 나쁜 거는 되게 많이 오래가 회자가 되고 필요할 때 되면 다시 꺼냈어. 근데 좋은 거 미담 사례라는 이런 거는 재탕이 없어. 그냥 그때 한번 탕 터지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사실 좀 이게 처음에 좀 걱정스러웠던 거는 어차피 이 친구들이 이런 예술적인 퍼포먼스를 하는 거 예술을 하는 친구들이니까 이런 걸 통해서 자기네들 그 표현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비치는 거니까 근데 과도하게 언론에서 좌로는 방식이 틀린 거거든.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술인들이잖아. 그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예술로 승화시켜서 표현하고 이러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문화적 코드로 해가지고 좀 다뤄줬으면 좋은데 이게 사회 일면으로 지금 나가버리잖아. 그러면은 어떤 한 사회의 한 부분의 이슈에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이슈는 말 그대로 그때는 파장력이 되게 크다고 확 터진다고. 그러다 이렇게 한 번에 이슈라는 거는 터졌다가 금방 가라앉거든. 근데 쑥 내려가 버리면 아 이렇게 하다가 친구들이 자칫 동력을 잃어버리거나 그렇죠. 또 항상 이게 지금 사회가 굉장히 양분화돼 있잖아. 그 프레임에 저희를 자꾸 그렇지. 집어넣으려고 그냥 본인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다. 새누리당이 상향시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이 정치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하향시 공천은 민주주의보다는 독재에 가까운 방식이었습니다.
정당이 헌법으로 규정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기 위해서는 상향식 공천제도가 반드시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상향식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나 문제가 발생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상향식 공천 제도만큼은 끝까지 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보수 정치, 친박, 진박 등 박 터지는 정치 이제 국민들도 지겹기 때문입니다. 더 IMP터 시청해주신 조합원과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